이제는 어르신들도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등 각종 스마트 기기를 손쉽게 다루는 시대인데요. 어르신들이 지닌 IT 분야 지식을 뽐낼 수 있는 경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약 3년 만에 열린 서초구 스마트 시니어 경진대회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군은 약 1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IT 기술에 대한 지식을 겨룰 수 있는 퀴즈쇼를 마련했습니다. 참가 어르신들은 VR과 AR을 구분해내는 문제까지도 손쉽게 풀어냈습니다. 그 트렌드도 알고 제 아이디어가 얼마나 지금 퇴화됐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전기되어 있는지, 현상 유지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행사에선 퀴즈쇼 외에도 스마트 테이블이란 기기를 활용한 보드게임 대회가 준비됐습니다. 어르신들은 같은 그림 찾기와 조각 맞추기 등으로 구성된 게임을 통해 IT 기기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는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부터 어르신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에 도전하는 활동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사실 다른 어느 구에 비해서도 많은 디지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키오스크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슨 1대1 우리 그 디지털 그 궁금해라는 코너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행사도 개최했는데 상반기에는 100초 영상제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영상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서초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